두 번째는 creation 중에서 empty예요. empty 연습입니다. 즉각적으로 complete를 imitry. 그렇죠? 즉각적으로 complete 시키는 그러한 스트림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갈천 텅 빈 하천이에요. 그게 empty. 스트릿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empty. 여기 아니군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아규먼트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뭐 아규먼트 있을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next가 있습니다만은 next를 호출하지 않고 바로 complete를 불러냅니다. 얘가 observer잖아요. observer는 다른 말로 또 stream이라고 또 listener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보수. 보수에게 보통 빗방울을 던질 때는 빗방울이 날아올 때마다 next가 날아옵니다. 빗방울 다 던지 빗방울을 다 보내주고 나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컴플리시예요. 근데 empty는 빗방울 보내는 단계를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끝났다. the end 끝났다는 걸 바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 투수와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 사이 어떤 신호를 막 주고 받고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다음에 뭘 던지겠다 뭘 던지겠다 하는 거잖아요. 뭘 던지겠다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일로 됩니다. 다 던졌다 안 던질 것 하는 게 이거예요. 컴플리시예요. 그럼 다 던졌구나 끝났구나 했구나. 그래서 컴플리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투수잖아요. 그죠? 투수가 보내는 거죠. 투수와 포수. 투수와 포수. 이것도 조금 설명을 좀 할까요? 투수와 포수. 개념입니다. 이거. 투수와 포수인데 스트림은 투수예요. 얘는 투수이고 얘가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또 다른 말로는 어브저버.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어브저버라고 하는 거. 어브저버.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리스너가 되죠. 리스너가 훨씬 더 특실한 말입니다. 리스너. 얘가 받는 사람 보수가 되는 보수. 순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러네.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구나. 자, 리스너. 스트림과 서로 대응하는 게 리스너고 투수와 대응하는 게 포수고 스트림과 리스너의 관계는 투수와 포수의 관계고 그거는 마찬가지에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잘 보세요. 왜 재밌느냐 하니까 오퍼레이터에서 이거 이게 어브저버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스트림 리스너 그죠? 두 개 투수 포수 다음에 어브저버블 어브저버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퍼레이터는 둘 다 오퍼레이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오퍼레이터는 투수와 포수의 역할을 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투수와 포수의 역할을 겸하느냐 지금 보면은 투수 역할만 하는 오퍼레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포수 역할만 하는 오퍼레이터도 있어요. 투수 역할만 하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죠? 다 오퍼레이터들이에요. 한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투수 역할만 하는 것이 여기 크리에이션에 있는 오퍼레이터 연습들입니다. 자, 적어볼까요? 그래서 크리에이션에 있는 이 오퍼레이터들. 오퍼레이터 연습은 투수 역할만 하고 그리고 포수 역할만 하는 오퍼레이터는 subscribe라고 합니다. 얘는 포스 역할만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그 외 나머지 오퍼레이터들 여기 있는 것들 엄청 많잖아요. 뭐 레이스, 멀지, 올, 멀지 이런 것들은 투수와 포스 역할을 겸하고 있다. 어떨 땐 던지고 어떨 땐 받고 던지는 앞에 투수가 던지는 것을 받아서 다른 또 포수에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요것들 머리에 좀 두고 개념을 잡아두고 또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empty는 투수 역할만 하는 거고 subscribe 얘도 오퍼레이터예요. 얘는 포수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들은 얘는 항상 그래 얘가 맨 앞에 와 있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항상 뭔가 점 찍고 그 뒤에 와 있어요. 얘는 그렇죠? 그리고 얘네 empty는 creation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creation 그렇죠? creation 역할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연습들은 다 투수 역할 맨 앞에 맨 앞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중간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또 예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위치로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나? 주어 동사 뭐 목적어 혹은 보충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뭐 표시하면 SVC 문장인데 S 역할을 주로 하는 게 creation. 그리고 목적어 역할하는 것, 보충어 역할하는 것들이 subscriber, 중간에 동사 역할하는 것들이 뭐 operator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도 이미 했고, 그리고 수학 공부도 이미 알지브라까지 다 공부 마치고 지금 중급 2년차 들어오셨죠,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이전에 영문법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만약 영문법 공부를 안 했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약간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맨 앞에 오는 이 녀석들은 투수다. 그리고 뒤에 오는 건 포수고. 그리고 아, 이 얘기를 빠졌구나.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이 이 받는 것들 중에서 오퍼레이터들은 펑션들을 주로 받아요. 그래서 펑션을 받는데 이 서브스크라이브 뒤에는 주로 이 오브젝트가 옵니다. 이 오브젝트가 바로 어브저브예요. 이 어브저브. 그 속에 보면은 프로퍼티가 보면 프로퍼티 구성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프로퍼티 네임이 있고 그 값이 펑션들이죠. 펑션. 프로퍼티 컴플리트가 있고 그 값이 이렇게 키 밸류 형식도 있는데 키는 넥스트. 그리고 에러도 있어요. 넥스트 에러 컴플리트 세 가지를 쓰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밸류는 항상 이렇게 펑션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전체는 하나의 오브젝트라는 거. 그렇죠? 이거 컬리브라키스로 쌓여져 있잖아요. 요게 어브저버고, 이 어브저버가 이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아규먼트로 항상 들어간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주 특별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왜 특별한 오퍼레이터냐니까 야구 경기에서 보면은 투수가 마음대로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포수 마음대로 공을 던져요. 포수가 공을 던지라 그래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구 팀의 주장도 투수가 아니라 포수예요. 그죠? 이 서브스크라이브가 바로 그 포스크라입니다. 서브스크라이브가 이게 딱 점을 해가지고 뒤에 붙어줘야지 얘가 공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 그래서 포수가 지시를 내려야 투수가 공을 던진다. 그럼 지시를 내린다는 게 뭐냐니까 점을 딱 찍고 점 하나 찍고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고 적는 거죠. 서브스크라이브. 딱 적으면은 내가 앉았단 말이에요. 앉았으니까 이제 던져라. 그리고 아규먼트로 오브젝트가 들어간다는 거고. 이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 자체 요 녀석을 우리가 어브저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 녀석이 어브저브다.